안녕하세요.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나보는 차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입니다. SUV의 컨버터블을 결합한다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? 항상 궁금했거든요. 물론 이전에 그런 차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성공한 자동차는 이 차가 아마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차인지 어떤 느낌이 되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. 뒤에서 보는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. 이 느낌은 이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아름다운 각도입니다. 이렇게 딱 테일램프와 이 각도, 이 사실 보통은 눈치채기 어렵지만 여기에 이렇게 작은 날개가 달려 있다고요. 이 날개가 달려 있고 여기에 또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테일램프의 이 각도, 이런 것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말이죠. 정말 누가 봐도 와, 정말 이건 너무 멋진 차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,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, 이 사실 이 범퍼 하단부도 지금 이렇게 펄이 잔뜩 들어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구성을 했어요. 이 펄 들어간 이 오렌지빛, 와, 사실 누가 봐도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. 굉장히 아름답죠. 디자이너의 힘, 그리고 또 그 자동차 메이커의 노하우,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네요. 정말 아름답고 정말 색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. SUV인데 천장을 열고 나니까 그 나머지가 굉장히 멋지게 보여요. 그 전까지는 SUV라는 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세부 요소들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윗부분을 쏙뚝 잘라내고 나니까 그 나머지가 더욱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. 2355R19인데요. 그렇게 큰 타이어는 아니지만 뭐 일단 이피션트 그립이라고 하는 그 연비와 그립력을 함께 갖춘 타이어다, 이런 느낌의 이름을 갖고 있는 타이어네요. 뭐 든든합니다. SUV 전용 타이어면서 동시에 그 SUV의 그립력을 함께 갖고 있는, 눈길에서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타이어고요. 지금 19인치 타이어로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큰 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하고 차가 이 휠이 더 커 보입니다. 다른 SUV에 비해서 이 차의 차체가 굉장히 작고, 그리고 이 팬더 부분을 많이 부풀리고 여기 주름을 많이 잡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가 실제 타이어 크기보다 더 커 보이게 이렇게 하는 트릭을 쓰고 있습니다. 차가 작으니까 타이어가 커지는 거죠. 네, 이 차는 8,400만원 아니면 9,400만원대의 자동차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많은 부분에서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지만, 가격대에서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차입니다. 트렁크도 이렇게 열려요. 이게 사실 미니, 우리가 BMW 미니 같은 걸 보면 이 반대로 열리죠. 여기 타이어가 있고요.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지만 스키스루가 또 있긴 하죠. 스키스루가 있는데 스키스루, 스노보드 스루는 없거든요. 그래서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앞으로 젖혀지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앞으로 젖히는 기능이 없어요. 그래서 스노보드를 만약에 싫어한다면 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신는 뭐 이런 약간의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 차는 젖혀지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젖혀지는 게 가장 큰 흠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게 이거보다 더 젖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차에서 컨버터블 톱을 열고서 이렇게 썬팅을 이렇게 딱 기대고서 썬텐을 즐기고 싶은데 이 정도...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? 차에서 자는 사람 많지 않아요? 저는 차에서 좀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에서... 이거 조금 아쉽지 않나? 혼자 주무시나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당연히 혼자 자죠. 아,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일세? 컨버터블의 뒷좌석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묘한 기분인데 특히 SUV의 컨버터블 뒤에 타는 건 더 희한한 기분이 드네요.
일단 편합니다. 일단 굉장히 편하게 뒤에 탈 수가 있어요.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게 루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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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정말 만족하는 그런 뒷좌석입니다. 오, 완전 좋은데요? 네. 뒷좌석에 앉았을 때 뭐 저는 완전 쾌적하고 어디로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. 이대로 놀러 가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. 오, 세상에. 아니, 컨버터블 쿠페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렇게 편한 건 또 처음이네요. 완전히 정말 정말 아무 불만이 없고 머리가 전혀 닿지 않고, 야, 완전 만족스러운데요? 완전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입니다. 그 물론 뭐 레그룸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진 않은데 전혀 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어요. 2.0리터 디젤이거든요. 그러면 2.0리터 디젤 특유의 그런 소리가 있어요. 어쩔 수 없죠. 이런 소리는 잘 겔겔겔겔.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엔진룸이 굉장히 작습니다. 진짜 무슨 경차의 엔진룸을 보는 것처럼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꽉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인제니움 엔진이 새롭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9단 자동 변속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9단 자동 변속기는 연비나 효율성 면에서, 달리기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변속기이기도 하고요. ZF 9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뢰를 주는 그런 변속기이기도 합니다. 뭐 나머지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너무 빈틈이 없어서 나중에 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고요. 정말 센터에서 사소한 것도 다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소 많이 나와서 말인데요, 여기 보면은 요소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. 아, 나 지금 아재 개그 한 거니? 지금 이걸 풀러서 여기 요소 수를 집어넣게 돼 있는데, 만약에 요소 수를 여기다가 제대로 못 넣고 여기다 조금 흘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. 정말 큰일 나요. 요소 수는 암모니아 수용액입니다. 암모니아 냄새 어떤 건지 아시죠? 여기 바로 에어컨 흡기구가 있잖아요. 여기서 쏟아지면 여기서 냄새가 실내로 왁 들어갈 겁니다. 정말 조심해야 돼요. 아,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네, 어쨌든 이보크는 디자인의 승리라고 할 만큼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썼고 기존의 파워트레인과 서스펜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. 서스펜션이나 그런 부분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차를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그런 아주 획기적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올해 SUV상을 받기도 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. 컨버터블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대단하죠. 자, 지금 여기 약간 눈길인데요. 그렇게 뭐 걱정되진 않습니다. 뭔가 이렇게 사륜구동인데다가 뭔가 차가 든든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. 아, 든든해요. 아, 미끄럽지 않습니다. 전혀 걱정되지 않아요. 승차감도 생각보다 좋습니다. 하나도 안 흔들려요. 하나도 안 흔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죠? 이건 거치대 때문이지 이 차가 그렇게 승차감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지금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편이에요. 안 추세요? 제가 그 표정은 그렇게 지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. 여기 이 히터 같은 것도 잘 나오고요. 이 안이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 된다고요. 진짜로. 진짜로요? 진짜로. 아닌 것 같은데요? 진짜. 자유로도 계속 열고 달리시는 거죠? 근데 일단 그 좋은 점은 한 시속 50km 이내에서는 뚜껑을 언제든지 닫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쫄지 않고 일단 열고 가죠. 어쨌든 톱을 열었습니다. 톱을 열고 운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 시선이 굉장히 집중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
이렇게 웃어주는 정도의 여유. 딱 쳐다보면 이렇게 웃어줘야지 이렇게 기죽어서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옆차 못 쳐다보고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. 그렇지만 차만 못 쳐다보겠네.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이 차는 2.0L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. 2.0L 디젤이라면 사실 수입 SUV들 그리고 수입차들의 어떤 엔트리에 가까운 그런 유닛인데 4기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진동소음은 발생을 합니다. 그런 진동소음이 좋은 점도 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. 이 차는 그런데 어디까지나 즐기면서 타는 차고 그냥 여유롭게 타는 자동차지 뭐 다이내믹하고 뭐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이런 자동차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 용도가 아니라 여유를 즐기고 여름에는 또 해변에서 뭐 그냥 수영복을 입고 이대로 그냥 선텐을 하면서 그러면서 탈 수 있는 자동차 뭐 그런 게 이 차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오디오가 아까 진짜 그래서 올해는 저의 과소비를 좀 자 93.1 이게 오디오가 전환이 되게 빠르네요. 탁탁탁탁탁 전환되네요. 되게 좋은데요. 저기 저 아가씨 얼마 생각 얼마 사줬네. 네 어쨌든 오디오 성능이 예상했던 대로 정말 좋아요. 지금 여기 트위터 있고 여기 중간에 미드 있고 이 밑에 우퍼가 있는데 이렇게 이 세 개가 있을 뿐더러 거기에 베이스도 지금 충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. 굉장히 섬세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오디오입니다. 어쨌든 뭐 지금 라디오를 갖고선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.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. 그리고 시승 담당자분이 혹시 계시다면 좀 샘플 음악이라도 조금 넣어주시면 더 많은 기자라든지 시승자들이 이 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신경 써주면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실 텐데 좀 아쉽습니다. 길이 막혀요? 아니 여기가 길이 왜 막히지? 뚜껑을 닫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네요. 네 시속 50km 이하가 됐기 때문에 뚜껑을 닫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. 뭐 이런 일이 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 PR&D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 돌리는 방식이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. 이 돌리는 방식의 큰 장점은 이게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이게 징 이렇게 올라오고 시동을 껐을 때 이렇게 징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. 멋있죠? 네 이렇게 멋있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예 들어갔다 나왔다는 멋있잖아요.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게 N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쑥 들어가 버려서 N 중립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 차를 어떻게 고장 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.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주차 공간에서는 D와 R을 왔다 갔다 할 때 드르륵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그게 좀 불편해요.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타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. 멋있긴 합니다. 따로 이렇게 뒷창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실 쿠페 컨버터블이긴 한데요. 컨버터블이면서도 이렇게 마치 세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뒷창문만 열려요. 좋죠? 천장도 열고 천장 여는 스위치가 반대로 돼 있는 느낌 아니에요? 네. 이렇게 보통 천장 스위치가 이 차는 다른 모든 자동차들하고 반대예요. 이렇게 하면 열려요. 이렇게 하면 닫히고요.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? 랜드로버의 SUV다 보니까 그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. 제네럴 스페셜 프로그램 오프, 제네럴 프로그램 셀렉티드 이렇게 써 있고요. 누르면 그레스, 그래블, 스노우, 머드, 러츠, 샌드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어쨌든 오프로더가 오프로드 기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 지금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시승해 봤는데요.
이보크만 해도 대단히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컨버터블까지 붙이니까 이보크의 그 이단화적인 느낌, 그런 것들이 디젤에, 컨버터블에, 그리고 SUV 이런 서로 맞지 않는 그 조합들이 같이 되면서 정말 이단화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모든 면에서 이런 차라면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차였는데요.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무래도 가격대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.